KBS 플러스. 있을 텐데. 저거나? 빨리 이것만 하고 앉을게. 감사합니다. 우리 상철이 잘하네. 네, 수막까지는 해야 됩니다. 해병대 선배. 그러면 상철이한테 뭐 시키려면 네. 저한테 시킨대. 그런데. 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좀 재밌는 게 해병대에서도 뭐 스포츠를 하거나 이런 대결에서는 기수가 없어요. 경례만 하면 돼. 그러면 사랑해도 기수는 없어야지. 그럼. 자기 소개 딱 이렇게 들어보고 바뀐 분 있어요? 아, 완전 바뀌었다. 바뀌었어? 아, 바뀌었어? 오. 저는 영숙님이랑. 영숙님 1순위? 네. 그리고 현숙님. 원래 정숙님이었잖아. 정숙님 빠지고. 아, 정숙님 빠졌어요? 근데 좋긴 좋은데. 왜? 그 얘기? 그냥 모든 사람들. 친절함. 그게 좀 아, 그래. 근데 그 뒤에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 게? 네. 그러시고 영숙님이 꽤나 이제 보수적이셔도. 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그게 좋았다고. 영숙님이. 아, 네. 어, 여전히 1순위 정숙. 와, 이번에 완전 이제 그쳐진 거예요? 저는 저도 아직까지도 1순위는 뭐 영숙님이고. 아, 영철 씨도. 원래 제가 정숙님한테도 좀 관심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저거 자기소개 하고 나서는. 갑자기 순간 그런 그림이 딱 상상이 됐어요. 만약에 혹시나 뭐 우리 중에 누군가와 잘 됐다 하면은 그 남자친구의 제가 친구인 거잖아요. 그렇게 놀아도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연애 안 해도, 안 해도. 그냥 누군가랑 만날 건데 거기 자리에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아, 이거 야, 저 해석은 또 처음이네.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락부장이에요. 네, 오락부장. 이게 미안한 사람. 어, 뭐야. 어. 그런 식으로 옆에 둬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확 왔어. 나 진짜 헷갈릴 것 같아. 저 진짜 헷갈려가지고. 진짜 지금 두 명. 두 명이죠. 그렇죠? 영자, 옥순. 이제 확실한 시그널은 영자님인 것 같고. 그런 줄 알았어. 왜냐면 어제 그게 네, 말씀하신 게 모든 게 부합해가지고 원래 옥순 씨면은 직진한다 그랬잖아. 어제 맞아. 외적인 거는 옥순님이 조금 더 맞는데. 근데 만약에 사귀었을 때 재밌겠다 싶은 거는 영자님. 그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애교도 많고. 네, 데이트는 두 분 다 잘 어울려요. 내가 볼 때 영자랑 하지 않을까. 재밌는데. 저 신궁 포인트 하나 딱 있는 게. 현숙 씨의 포인트. 스크램블 에그. 그것도 스크램블 그 맛을 못 잊고.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스크램블? 언제 한 거야? 아침에 한 거. 스크램블 에그랬나 봐. 아침에. 너무 잘한다. 그냥 부은 거밖에. 너무 잘한다. 다 붓고 막 그거는 대단해. 네. 뭐 좀 섬세한 손놀림. 그럼 아 저녁에. 네. 저. 우와! 아 비를 먹고 있는 게 여기 맞을까? 이게 그 맛을 잊지 못할 정도야? 맛있다. 여기 온무 이게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좋아. 현재 1차로. 아, 그러니까 이 단체 생활은 뭔가 누가 하나 탁 뭐 했을 때 그게 빛나면 딱 온다니까. 온다니까, 맞아. 미국에서도 그렇게 맛있는 거 못 먹었는데 그 간이 딱 맞더라고. 간이 딱 맞고 맞아.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매일 해주면? 매일 매일? 나와? 울리지 않을까요? 속마음을 입에서 입에서 막 병아리 타입으로 하는 거야. 지금 영수는 현숙한테 왔어. 네, 네. 왔다. 사실은 옥순님이었잖아요. 옥순님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생각보다 너무 어리고 그런 거. 그리고 나이차 나이를 생각하시는구나. 나이차를 물어봤을 때 그 제안이 여섯 살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끊어버렸네. 네, 딱 그냥 칼같이 잘라버린 것 같아서. 그 노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뭐 적절한가 뭐 이런 고민이 좀 있고. 고민이 되죠, 예. 네. 빨리 오세요, 저. 아, 궁금해. 오케이. 빨리 와, 친구. 다들 어려가지고. 진짜.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제일 언니네? 어? 아, 진짜요? 나는 그런 거 중요치 않아. 말 다 말아도 돼요. 말 놔도 돼. 싫어요, 언니. 언니. 말 놓지 마라, 이것들아. 이것들아. 말 놓기만 해봐라, 이것들아.
아 성격 진짜. 아니 우리 그 얘기 빨리 해요. 자기소개 이후 바뀐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아, 난 영철님이 이상형이 너무 나랑 비슷해가지고 개인 인터뷰할 때 편하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너무 똑같이 말해가지고 그거랑 영식님은 영식님 그냥 대부분 다 말씀하시는 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바뀌었는지 뭐 말해줘. 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영식님이네. 영숙 씨하고 라이벌이죠. 마지막인 이유가 있네. 사실 전 영철님 한 명이었는데 자기 소개 때문에 한 명이 추가됐어요. 누구? 상철님. 아, 미스터 슈트 보이. 자기 계획이 되게 철저하신 분 같아서 맞아. 뭔가 되게 존중해 줄 것 같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다 존중해 줄 것 같고. 맞아. 뭔가 더 호감이 됐고 영철님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아니야. 아닌데 그러니까 나랑 안 맞아요. 안 맞는. 그러니까 다 맞는 게 없다고 보는데 근데 약간 약간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원래 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제가 만났던 스타일이 다 영철님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오래 만났던 사람들이. 그리고 옥순님. 맞아. 옥순님 듣고 싶어. 아까 저는... 두 분이라고 했죠? 아 옥순 지금 핫해. 아. 옥순 지금 궁금해. 3명이 너무 많나? 그래서 책 선물한 영수님이랑 영수님, 네. 이, 나머지 두 분은 누구예요? 두 분은 다시 영철님이랑 저 영호님 저 영호님 왜냐면 두 분이 조금 제가 그냥 생각하는 이런 가족관 같은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나중에 꾸리고 싶은 가정 같은 거 말씀하실 때 뭔가 재밌어지네. 네, 좀. 재밌어지네. 누나 세 명 재밌어진다. 그런 쪽 말고. 내가 그런 거 있지. 내가 물들이는 거. 자 상철 씨, 예 영국 씨가 관심 있대요. 들려요? 다 들려. 아이 기절하셨네. 또 미션.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션을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 어, 어떤 거야? 왜 또 오셨어? 코치가 무용무진하다. 네.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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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시네요. 누워서 인사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저희도 다 누워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마피아 재밌겠다. 영호님은 어디 가셨어요? 영호님 보고 싶어요? 불러보세요. 영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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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자인데! 영호야! 다 알고 있어! 나 영자인데! 나랑 신혼여행 가자! 이 중요한 순간에 뭐 하면 되지? 나 외로워! 죽는다! 안 보이시길래 이놈의 자식! 헤헤헤헤! 여자분들이 놀러 왔는데 영자님이 영호님을 찾아요, 빨리! 골았어요? 아니 코 안 골았어. 꼭 골았어, 골았어. 골았어요? 아 본인이요? 우리 영호 다 봤습니다. 아 주무실 때 있어? 나이 반전? 아니요 책 읽고 있더라고요. 아 아니요 저희는. 와 센스. 아 이거 여기 앉아. 우리 좋은 자리 잘해요? 나 제 여기 할까 형님? 응 오케이. 아, 이거 옷 하나 있어. 자 이 구도 그대로 나중에 다 이어갑시다. 잠깐만. 여기 왜 나가는데? 숙소가 잘해요. 아, 하나, 둘, 셋. 추억이지. 아 이쁘다 저 꽃밭이. 아 이쁘다 저 꽃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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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밭 남자들 꽃밭. 남자들도. 하나, 둘, 셋. You and I were really, really not so innocent. Consequences won't be easy from here ever.